금지예요. 아, 저 저희 주간 아이돌에 3년 만에 완전체로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네. 저희한테는 뭐 그냥 동료일 뿐입니다. 예. 그렇죠. 의미도 그 이하에도 의미도 없는. AOA 직장 선배. 예. AOA. AOA 언제 나오나 앨범? 아, 나올 때 됐는데. FT가 또 이제 다 활동하고. 네. AOA 나와 기십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 밑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한테 해줬으니까 너무. AOA 꼭 다음에 나와야 돼요. 아니, 너무 이분들 오랜만에 앨범 냈어요. 네. 아, 진짜. 아, 아직도 활동하는 줄 몰랐어요. 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기다렸습니다. 프레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FTSUB! 오랜만이야. 기도하는. 아, 발음. 아니 근데 제 되게 신기해요. 주간 아이돌이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주간 아이돌이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진짜 오래됐어요. 니네는. 니네도 그렇죠. 저희가 좀 지금 떨어지는 편이 별이긴 해요. 아니 그냥 해체한 줄 알았어. 활동 너무 하려고. 한국의 록 씬을 살리기 위해서. 네. 일단 됐고 지금 결혼. 예! 라블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그렇죠. 인사해달라. 아,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야, 저희의 그 엠블럼 같은 겁니다. Introduce yourself래요. 네. 아, 그런 거죠. 정말 3년 만에 프리로 돌아왔습니다. 아, 우리 홍기군이 얘기했지만, 아직도 하는지 몰랐다. 아, 예.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간 아이돌, 홍기군.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들었거든요? 네. 엄청난 인기라고 그러던데? 아, 지금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저도 놀랬어요. 지금 이거 되게 인기 많다. 해외에서 인기 많고. 저희 MC들 뭐 패션만 봐도 많이 달라졌죠. 앞에 이거 안에 입는 거 그거 자전거 탈 때 입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자전거 타고 있어요? 제가 의외로 땀 흘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땀 그래서 고급 그 발수, 탈수. 진행이네요. 됐어. 아 잠깐만. 아 저 친구 일단 뭐라도 좀 매겨야겠는데. 교수님, 오늘 병약한데. 내가 괜찮아요, 오늘. 아니, 아니, 나 내가 보니까 안 괜찮아. 여기 하나 돼. 하나 돼, 하나 돼. 하나 돼. 야, 너 자양강자 너?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돼. 야, 오늘 진짜 잘 떠야 돼, 알지? 우리가 지금 30몇 회를 하면서 이런 극진한 대접이 없어요. 누가 잘 떠야 돼, 오늘. 야. 오늘 니 주고 갈 거야, 알죠? 내가 우리 재진군 온다는 얘기 듣고 내가 저기 내가 특별히 저기 하나 준비했어. 자, 이거. 하나 먹고 해. 머리까지 하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셔봐요, 빨리. 예. 아, 이거 다 재진이 겁니다. 아, 이거 다 놓고 드시라고요. 아, 피곤할 때마다. 예, 다 재진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항군은 네. 아, 살이 많이 올랐어요. 가을 전어 같아요. 민항군. 이게 지금 봄인데 벌써 가을 전어가 되셨어요. 이게 쉬니까 네. 자꾸 찌더라고요. 먹고 네. 이제 야식 먹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저희가 댄스가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얘는 기타나 베이스도 아니에요. 앉아서 그럼. 하는 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 예전보다 지금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 주간 아이돌 나왔을 때 네. 예. 봄이가 이상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제작진이 그런 거 절대 안 까먹어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이상형이 아니, 안 바뀌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상형은 아니었고 네. 되게 이제 후배분들 중에 좀 눈이 많이 간다 아. 이런 정도였는데 너무 이렇게 말이 와준다 보니까 바뀌었겠지? 요즘은 아, 딱히 없어요. 보미 씨가 그냥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의리 있네. 아, 이미지 메이킹이야. 아니, 그렇지. 이미지 메이킹. 아, 요즘 아니. 뭐 핫한 친구들 많은데. 네. 누구요? 뭐 EXID라든지 레드벨벳도 있고 레드벨벳 좋죠. 아이린 오케이. 아이린 짱구 맞아. 하나 얘기했대요.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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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뻐뻐 조이 나 완전 팬이야. 그 다음에 동훈이는? 그 한희씨 한희씨 EXID. 홍기는? 저는 잘 몰라요. 아 요즘 누가 뭐 하는지 몰라요. 변성기예요? 아니 저 목이 좀 아파. 아 이거 폭신 거 아니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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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됐어. 하루 저기 EXID 빨리요. 재진이 저는 레드벨벳의 예리. 예리 새로운 멤버. 아, 괜찮아. 아, 귀여워요. 괜찮아. 그리고
4년 만에 컴백입니까? 아니요, 저 1년 반에. 1년 만에. 1년 반 만에. 네. 사실 그 프레이라는 곡이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제가 작곡했고요. 오! 누가 작곡을 원래 했었어요. 예. 아, 아니 근데 전체 이번에 네. 앨범이 다 작곡이에요. 네, 타이틀만. 회사에서 사실 뭐 이렇게 작곡가를 우리가 곡 좀 맡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또 얘기를 했을 텐데. Yes, yes. 하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우리 스타 아니다. 네. 아, 우리 피아노가 아니다. 그럼 프레이는 어떤 곡입니까? 일단 지금 이 시대, 이 현실에 좀 저희가 좀 불만이 많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돼 있죠. 아. 저희가 그런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기도한다는, 기도하는, 응원한다는. 아, 네, 다 겪어보니 예. 내가 직접 겪어본 당황. 아, 안 들어보셨어요? 예. 네. 아, 하긴 순위권, 100위권 밖에 있으니까. 아니 올라가겠죠. 아 근데 왜 FTISLAND가 이렇게 대중성과 좀 멀어요? 네. 아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했거든요. 아니 그거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앨범이 저도 완전히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아, 네. 뭐 취미 통화는 못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승현군이나 다른 민환이나 재진군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 곡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FT가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좋은 곡을 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었지만 안정적으로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프레이란 곡은 이제 메인 보컬 홍기 형도 의견이 좀 있겠고 멤버들도 좀 음악 튀겼군요. 예. 아니, 음악 튀기는 게 아니라 밀어졌지. 지가 노래할 거 아니냐 자기. 그렇지. 노래는 네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FTSUB 아셨지만 저희 그 랜덤 플레이 데이트가 있습니다. 뭐 참 유의미합니다만은 밴드 분들한테는 네. 발라드 가수들도 다 하고 왔으니까 스웨이 정말 잘해주시죠. 네, 가장 좋아요. 완전 막 던지고 뭐 해도 다 따라가더라고요.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그런 거 뭐 다 나와요. 티라노사우루스를 타고 악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절은 뭐 백악기 어? 해보자. 아, 옵티머스 프라임도 부르고 다 불러. 다 불러. 아, 당당당당당당당당. 티라노사우루스 당당당당당당. 빠빠빠. 해요. 다음에 락 하시는 거 어때요? 자, 우리 FTISLAND와 랜덤 플레이댄스가 있습니다. 좀 걱정이 민환 군이 지금 살이 쪄가지고 드럼인데 이게 위플래시 같은 느낌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민환 군의 저질 체력이 과연 이 랜덤 프레데스를 네. 뛰어넘을 수 있을지 다이어트 드럼만 봐야죠. 예, 오케이 갑니다. 음악 주세요. 나 이거 의자가 없네. 아니 기타 받아가 집어넣었어 땅속에. 아 기타 받아가 땅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기타를 아침에 다 그대로 기타 쳐야지. 아 무슨 김치독입니까? 아 김치독이야? 던지는 사이에 F코드 못 쳤잖아. 어? 하고 싶은 걸 주문을 하라고. 그리고 재진군 방금 두 번 뛴 거 기억하죠? 네. 다 있는 행동들이죠?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항군 더 내려가 주시고 정확하게 정확 더 내려가 주시고 드럼 더 아, 오케이 그렇게 자, 드럼 원래 그 높이 아닙니까? 그냥? 자, 이 정도 되죠. 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뒤반복되니 이길 수도 없는 싸움에 몇 번을 부딪혀도 아, 다리야! 아, 잠시만요. 아, 좀 민한 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흔들잖아. 아니, 뭐 여덟 마디도 못 쳤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몸이 너무 곱다. 이거 하고 나서 아우, 다리야! 아 이거 뭐예요? 좀 다른 멤버들 지금 기타 던지고 난리인데. 아우 다리야. 아 몸 너무 무거워가지고 앉을 수 없어. 그럼 기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서서 치니까 드럼을. 서서도 쳐요? 그럼요. 가끔 퍼포먼스로 퍼포먼스로 치니까 서서 하는 걸. 그냥 맡겨 봅시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야 무슨 양재꽃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훈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서. 왜 이렇게 훈경을 해 자꾸. 맡겨봅시다. 그럼 맡겨봐요. 알겠습니다. 맡겨볼게요. 네, 맡겨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 저기요. 바꿔치고요. 지금 기타 체인지한 거예요. 체인지. 하늘 바꿔주고. 아니 근데 기타를 체인지하는 거 좋다 이거. 쟤 어디가 좋아? 쟤 왜 왜 어디 안 좋아? 왜? 기관지가 안 좋아. 아니 왜 왜 니네 왜? 아니. 에 그리고. 기타를 바꾸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이게 서로 약속된 부분에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승현이를 계속 치고 있던데. 근데 그 뼈다가잖아요. 승현이 계속 치고 있는데 눈을 빼 승현이는 놀라서. 몰라 바로 뱉어. 약속된 행동들. 아, 그리고 아, 역대 주간에도 하면서 기침 소리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얘랑 야, 아주. 일어나 이제. 얘 진짜 안쓰럽다. 엄청 시끄러워. 얘네도 기침 소리 때문에 아주 그냥. 다시 한번 갑시다. 네. 네. 다시 FTISLAND의 그 집 몸매를 한번. 예,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맡겨보죠. 예. 네. 네.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샤우팅 퍼포먼스냐고. 뭐야? 너는 왜? 하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 알 배우거든. 아, 엄청 화려한 동작도 없었잖아. 아, 그러니까 이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줘야 되는데 안 되네요. 이게. 갑자기. 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전곡 플레이인데 지금 한 곡도 플레이도 성공을 못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만 더! 안 돼, 규나! 조금만 더!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빨리 받아요? 돌아갈 시간이잖아. 아니, 테크니션이 있어가지고. 여기 테크니션이 있는 거예요. 스테지 밴드 분들. 아니, 아니, 돌리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돌리면서 기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받은 거야. 바꾸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돌리면 이미 와 있는 거구나. 됐습니다. FTSUB 랜덤 플레이 성공! 야, 이거 힘들다. 더니코니 아이돌 콜센터 고고. 혹시 이 코너 아십니까? 아니요, 네, 잘 모르겠어요. 콜콜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화. 전화. 그렇죠. 제가 일주일 동안 24시간 전화기를 비워놔요. 무작위로 피만 온 분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FTISLAND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팬분들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예수. 어, 과자 어디서 났어요? 당 떨어져가지고. 아까 대기실에 형들 거 하나 가져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는 안 먹거든요. 놔두기만 하는데, 아, 미안합니다. 당이 떨어지.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쫑망 씨가 갑니다. 저희가 때리는 거죠? 네? 저희가? 다른 멤버 4명이. 원래 MC가 때리는 건데, 멤버분들이. 예, 예. 제가 동생인데 형 때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예, 근데 거짓말 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게 아닌지 저희가 다 저희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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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et's go. 이미지 메이킹 한다고 그러네요. Let's go. 뭐. 저희는 그냥 그런 거 없는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콜 주세요. 멤버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네? 아, 멤버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비밀. 각자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의? 재보죠. 아니 뭐 재보죠. 각자의 비밀 얘기해도 되고. 네. 그렇죠. 뭐 네. 하나씩 네. 하나씩 하죠. 네. 아니면 다른 친구 다른 멤버 있는. 해도 되고요. 왜 날 봐? 나보고 왜 웃어? 자. 재진이가 원래 그 나 뭐 할지 알 것 같아. 예. 되게 원래 털이 많았었는데 쏴가 없었어요. 제모요? 제모였어요? 그 아예 다. 아예. 그러니까 목 밑으로 다. 예스. 여기도 전부 다요? 아 다리 빼고. 왜 그랬어요? 확신이죠, 확신. 그 뭔가 새로운 경험을 제가 그 해보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성격이라. 근데요. 그 굉장히 깨끗한 느낌. 아, 그러니까 제모의 고민을 해결했다. 그렇게 포장을 하죠. 예, 예. 예. 아 우리 재진이. 약간 그 털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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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했고 홍기 형이 아, 오케이. 홍기 형은 엉덩이 뒤에 수술한 적이 있다. 어? 엉덩이를 수술한 적이 있다? 엉덩이 수술한 적이 있다. 치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요. 치질은 아니고요. 치료? 네. 피부. 네. 아, 종기? 엉덩이 뼈가 한번 나와주고 두 번 수술했습니다. 네. 두 번?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나? 그래서 이름이 홍기종기. 아, 홍기종기. 홍기종기. 여러분, 아, 종기가, 종기가 홍기종기 모여있다가. 아, 그게 홍기종기다. 상처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엉덩이에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 되냐면 팬들이. 박태희 좀 본 겁니다. 팬들이 다 알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팬미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그만해진 거죠. 엉덩이. 그러니까 이게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팬미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엉덩이 아프다. 그게 중국말로 뭐냐 이거 피구통이라는 거예요. 아 피구통. 네 엉덩이가 아프다. 아. 네, 그래서 제 별명이 피구왕. 통기구. 네. 피구왕 통기 홍기 홍기종기네요. 홍기종기 홍기종기. 자 다음 콜 받겠습니다. 저보다 600통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귀엽게 귀여운성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600통을 했지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네요. 아, 왜요? 아, 저 진짜 더 이상 그런 거 못해요. 홍경 한번 보세요. 아, 저 네?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요, 홍경 그럼 한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못하겠어요. 프리마돈나를 위해서. 아니, 프리마돈나를 위해서 보지 마세요. 왜? 아, 저 못하겠어. 뭐 한 명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난히? 유난히. 팬분이 600통이나 했는데. 유난히 해야지. 아니, 사쪄서. 아 근데 솔직히 나 몰라서 종훈이 형이 몰라서 멋있긴 해. 네? 아, 종훈이 형이 하면 가장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아, 종훈이 섹시하잖아. 1당 1은 귀여움이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동작은 본인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죠. 4당이 4 이렇게 5당이 6 6당이 6만 뭐 6당이 6은 귀여움이 5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맛있어 보여. 네. 좀 드려요? 안 떠들었어요? 단백질 필요해요? 민한군이 하세요. 민한군. 민한군 종훈군 누가 했습니까? 특별 합시다. 민한군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종훈이 선수 하나, 둘, 셋. 종훈이가 해야겠네. 아니, 600톤이나 했다잖아. 되게 잘해요, 종훈이 형 이런 거. 600번이면 이거 체력적으로도 얼마 안 돼. 5, 6, 7, 8. 1 더하기 1은 귀여미. 1 더하기 1은 귀여미. 2 더하기 2는 아, 더 귀여워요. 저. 귀여미. 귀염생이네. 1 더하기 1은 귀여미. 뭐 이렇게 가져요. 1 더하기 1은 귀여미. 1 더하기 1은 귀여미. 1 더하기 2는 귀여미. 2 더하기 2는 귀여미. 3 더하기 3도 귀여미. 3 더하기 3도 귀여미. 4도하기 4도 귀여미. 4도하기 4도 귀여미. 5도하기 5도 귀여미. 6도하기 6도하기 볼 때마다 넌 마침 잠이 떨려 숨이 막혀. 6도하기 6도 뭐야 귀여미. 야 뻔뻔하게 잘하네. 아 좋아요. 아 멤버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합니까? 이런 모습은 거의 본적이 없어요. 보통 좋은 분은 어떤 리더예요? 감옥하잖아요. 네. 아 감옥하고 감옥하고 쿨하고 합시다. 아 만약 여자들이 있으면
아, 좋아요. 정훈이 좋아요. 네. 네. 팬도 만족하셨습니까? 네. 네. 자, 다음 콜 주세요. 네, 이형님과 FTSUB에서 보컬만 맡으셨는데 랩 실력 한번 보고 싶어요. 오, 이거 신선하다. 오, 랩! 형 있잖아, 잘하는 거. 사실 우리 홍기근 톤이 래퍼 톤이거든요. 이 톤이 좋거든. 아, 원! 아, 투! 아, 원! 아, 투! 저희가 지금 MC,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 주제는 거든요. MC 저희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성리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너무 오랜만이야. 방송 중이에요. 아, 원! 아, 투! 괜찮다고 저희가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우리 홍기군 팬인가 봐요. 아,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쌈디 형 랩 할 수 있어요. 그래, 아, 쌈디라고. 혹시 비트박스 됐으면 되십니까? 네, 제가 할게요. 아, 됐으면 되요. 아, 재주는 많으시네요. 혹시 아, 출장 MC예요, 출장 MC. 돌 회갑도 합니까? 돌 회갑은 안 해요. 아, 돌 회갑은 네. 안 하는 거예요. 생일 파티랑 같이. 생일 파티 마. 자, 홍기군. 네. 자, 승현군의 비트에 들어서. 5, 6, 7. 불야불 우리가 나타났을 때 전화 안 해도 돼 119 보석처럼 이 자리를 빛낼 때 baby say one more time 남자들은 무관심하다가도 어느샌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려 서로 눈빛만 정해도 긴장이 다 풀려 모두가 잘 어울려 불면증 무기력증 그 공기 속에 노는 폼은 좀비 물 한번 시원하게 뿌려주면 현실은 무거운 거야 이야 어, 왜 얼굴이 빠지죠 하면서? 제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생각보다 잘했어. 잘했는데? 발성이 좋네. 잘했는데? 네, 좋아. 야, 제 친구 웃겨요. 기타 치는 사람이 보컬한테 어우, 발성이 좋네. 근데 그, 가수 해도 되겠어요? 네, 복식호흡 좀 해요.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콜 주세요. 다른 멤버들도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 슬퍼하지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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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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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시원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 좀 나오고 자 우리 승현군부터 들어보시죠 자 우리 승현군 부를게요 5, 6, 7, 8 아직인가요 내게 오는 길 몇 번을 더 세면 오나요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이쁘다, 이쁘다. 미성이네, 미성이네. 미성은 아니지. 어. 그냥 그렇다 해주지. 오늘 또 바로 모르니까 수정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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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재진군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할 줄 알아서. 오직 한 사람만 안을 줄만 알아서 다른 사랑 차... 아 너무 긴장되네요 다 틀리네 근데 기분도 좋네 잘하네 목소리가 이제 불안해 이제 제일 중요한 네. 사랑은 하지 마요 이별이 꼭 온대요 뭔가 약간 뭔가 약간 이렇게 간지 하는 얘기 나가네 정훈 씨의 굉장한 미성 송시경 씨 노래 같은 거 이거 노래방에서 쫙 하면 괜찮겠는데 이거 없는 거리에는 이거 없는 거리는 오 비슷하다 야 오늘 뭐 뿅만치 한번 못 써봤네요. 네. 아, 우리 FTISLAND 친구분들이 진실되고 쿨하게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 우리 FTISLAND 3년 만에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원 없이 웃었네요. 아, 오늘 저는 정말 재밌었고. 최고였어요. 예. 네. 자, 우리 마지막 오늘 리더 우리 정웅은 어떻습니까? 제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방송에서 애교를 부려본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탁이 있는데요. 네. 그거 방송 끝나고. 마지막으로 제 것만 하이라이트로 좀 내보내주세요. 뭐? 귀요미 송. 그만큼 자신 있었어요? 네. 아 무조건. 아, 만족했나 본데? 만족했나 만족한 게 아니라 이왕 나가는 거 이쁘게 포장해서. 네. 네. 주간에도 홈페이지에서 한 칸에 계속 그게 나와주세요? 2년 동안 계속 나와주세요. 그래서. 살릴게요. 아니 그냥 대놓고.
좋아요.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우리 FTISLAND 사랑한다고 우리 스트레스. 아, 네. 저희 놀러 온 거 아니고요. 앨범 홍보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 전국 한번 꼭 한번 들어가 주시고 진지하게 FTISLAND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위권 바뀌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100위권 바뀌라고. 예. 100위권 바뀐데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맡겨주세요, 멘트요. 맡겨주세요. 지금까지 FTISLAND였습니다. 그냥...